나는 제일 자유로운 게 있잖아. 화장실이야, 화장실. 뭐니 뭐니 해도 내 공간은 화장실이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 그 공간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다할 수가 있어. 야. 자,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유튜버예요. 보시다가 각설이마다 나오는데 보세요. 꼭 뭐 한강수만 보라고는 권하지는 못해. 뭐 어디를 가셔도 좋으니까 항상 인생은 즐겁게. 화려하지는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요. 자, 갑니다! 최고 친구 가자! 큐! 수! 가자! 자, 올려주세요! 손 좀 올려주세요! 손 좀 받으세요! 손 좀 젖으라고!
아, 선교사님. 아, 선교사님. 저희 카페에서는 입장 사장님인데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셨구나. 어. 선교사 TV 이렇게 지금 실황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아주 이분을 제가 또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여기를 또 찾아오신 저 누가 했겠냐고. 우리 이따가 카메라 가져오신 하루님. 하루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시는 거 아니죠? 하루님은 저는 저한테만 꼭 하루만 비추고 가셔서 이분은 하루 사는 게 왜 하루만 비추고 가는 거야? 맨날 이랬거든. 오늘 이틀 있을 거야? 우리 오늘은 끝났는데 이틀이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칠봉이 TV님 거기에 또 실방이 계속 이렇게 저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달마단장님 그것도 채팅방 열었고요. 또 우리 전자동 TV 거기에서도 또 채팅방에서 또 활약하게 회원님들 많이 움직여주시고 한강수도 채널 한강수 TV도 채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열심히들 살으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셔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니 요 노래도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신청되시면 또 요년이 또 열심히 또 불러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아이고 오늘 있잖아 괜히 목이 터가지고 깜짝지근한 게 이상하다며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 내가 임신했나?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벌써 임신했나봐. 뭐 먹고 싶은 게 생기네. 네? 강수짱. 강수짱이요? 오빠 내가 어제 시집을 갔어. 그래갖고 어제 첫날이었는데 벌써 임신했는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신랑 이따 가서 아이스크림 누나라죠? 참고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돼지바 되게 좋아해. 돼지바 그거 먹고 돼지 됐는데 그 자꾸 또 그게 땡기네. 아유 뱃속에서 있잖아 막 달리는 거 보면 이거 쌍둥이 같아 아무래도. 그 뭐예요? 어쩐지 매화가 한 3시간 비우더라고 하네. 아 3시간 비워서 내 방에 왔다 갔는데 그래갖고 내가 아무래도 오빠 이상해. 자꾸 땡기는 거 보니까 나 아무래도 있잖아 뱃속에서 끈끈거리는 거 보니까 두 명이 들어있는 건데 두 명? 아이고 생명체가 두 명. 자 이렇게 또 수다를 떨어야 재미가 있지 그치? 요번 노래는요 그 새벽광을 한번 올려드릴게. 새벽광이 또 이게 김병걸 선생님이 또 지어주신 노래들하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작곡가 선생님이세요. 이 노래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차렷 경례.
유명하신 작곡가 선생님이 지은 건데 저도 어떻게 한다고 노래한다고 했다가 그냥 어떻게 미끄러져가지고 이 못하게 그냥 몇 개월째 돼도 모르는데 해가밖에 안 남았어. 아니 그놈의 돈이 뭔지 참 이게 참 그래요. 그 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또 계획을 탁 잡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속상해 죽겠어. 아 진짜. 아. 만화 한 장? 그 남자 거. 고용준? 아니 고용준. 고가 한번 가자. 여기 또 고용준님이 저 제 고향 오라버니세요. 그 만화 한 장의 주인공이. 그래서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우, 오랜만에 뵈니까 이 떨어져 주시네. 고맙습니다. 이야 하느님은 진짜 얼마만큼 뵌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3일만에 봤어? 아 무슨 그딴 거짓말을 해. 뭐 3일만에 저기서 내려오더만. 어디서? 5층에서. 5층에서? 아우 이 세계는 도대체가 솔직히 말하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전부 다 입만여면 다 거짓말인지.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도 뭐 어쩌거나 돈 주시니까 용서가 돼요. 돈 주면 다 용서가 되네. 자 그럼 만원 한 장 요거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노래 들어보시고 괜찮은 노래방 가서 들으셔도 여기 배워보셔도 정말 괜찮아요. 이 만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주머니에 천 원짜리 나한테 없을 때도 있는데 요 만원 한 장이 없어서 진짜 내가 사고 싶으면 못 살 때도 있더라고. 내가 그걸 진실하게 느꼈어. 내 우리 그 고향 오라버니가 그 제목이 만원 한 장이에요. 내가 이걸 열심히 부르고 홍보해가지고 지금 100만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스피커도 하나 만들어놨더니 엊그저께 동화에서 오라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랬더니 야 요즘은 굶어 죽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만원 한 장이 앉아서 이런 내가 그렇게 홍보했는데 뭔 소리여 밥이나 사 그랬지. 그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서 엊그저께 지나갔다는가요. 자, 이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차렷 경례
Thank you.
어떻게 꽃다비 언니 마음에 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한강수란다. 아, 그렇게 되다가 또 언니가 저 전혀 뭐 이럴까봐 앞에서 그렇게 안 했지.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할게. 그 남들이 칠봉이 노래가 아닌 내 노래를 하면 안 줘도 돼. 받아도 되나요? 노래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언니 감사해. 저 언니 왔을 때만, 칠봉이 말고 언니 왔을 때만 이제 이 노래 꼭 불러야지. 왠지 알아? 용돈 받으라고. 용돈 받아야겠다. 근데 칠봉이는 자기 노래 부를 때는 어디 갔다 와 그래? 듣고 갔다 오지. 칠봉 씨,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노래 불렀는데 다 한강수 노래래. 아, 칠봉이 노래는 아니래. 이게 한강수 너무 잘한다. 한강수 노래래. 맞죠? 공감하죠? 그래, 얘 한강수 노래 잘한다니까. 혼자들에게도 배워놓지 나왔는데 이게 완전 내 노래잖아. 참나. 1년 동안 부르고 돌아달래. 요번에는 그 들녘길에서 있어요. 조용한 노래 한번 해보자. 들녘길에서. 들녘길에서가 그 누구더라? 누구 노래하고 똑같은 건데 제목이 틀린 거야 이게. 노을. 노을 거래 해자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 해야지만 좀 뜨지 그지? 한규철. 그분 노래도 하자. 왜냐면 제가 옛날에 들녘길에서 이 노래를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를 또 그 한규철님이 부르더라고. 그런지 앞으로는 그 노래로 해야 될 것 같아. 자, 누가 불러? 매화가 불렀어? 이 노래를? 야, 난 매화 노래 소리도 그냥 기가 막히게 뽕이 같잖아. 매화 노래 얼마나 기둥책 잘해, 그죠? 얼굴 잘생겼지. 키 그냥 고마고마하게 잘생겼지. 다리 힘은 빠졌지. 하, 아주 굿샷. 나한테 저등 연분이. 자,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한규철 님도 굉장히 막 인생 살아오시고 화려하시더라고. 일본에 가서 활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남당항에서 배웠는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막 그냥 매주 몇 번을 한 달 이렇게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노래를 참 잘하시는데 이 세상이 노래 한 곡 갖고 뜨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렇게 피나는 노력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참 이 가수 생활은 진짜 어렵구나. 내가 각설이 들어오길 잘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빠 차라리 각설이 낫더라. 자, 오늘 한번 가겠습니다. 차렷. 안 가면 안 돼? 차분이야.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카메라 감독님 소개하다가 다 마무리가 안 됐어. 우리 김진아 감독님도 계시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간홍부로 올라가요. 간홍부 혹이라도 유튜브에서 보시면 간홍부도 한번 찾아보시고 구독,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절을 비롯해서 어제는 제가 세배를 올렸는데 오늘은 세배를 못 드렸어요. 하느님도 오시고 우리 저기 성모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또 자기 오라버니 둘 내오분도 오셨는데 저한테 세배 못 받으셨죠? 자, 새해는 지나갔으니까 큰절은 이제 땡치고 반절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소원 성취 꼭 하셔요. 우리 선교사님, 명절 뒷날인데 멀리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많은 활약 좀 부탁드립니다요. 올해도 손 꼭 잡고 가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하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를 올려드릴까? 혹시 신청곡 들어온 건 없나요? 신청곡 들어온 건 없나요? 네. 예, 오늘은 아마도 집에 가기 바빠서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신청곡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곡도 있는데 그때는 막 밀려가지고 못했는데 어제 그 신청곡을 내가 안 적어놨구나. 신청해 주실 게 있었는데 그걸 안 적어놨나 어떻게 이런 자 이번에는 새벽비 한번 가볼까? 새벽비 새벽비 신나게 한번 가봐야지 이 노래 어머니 이 노래 또 얘 나오네 얘 빨리 와봐요 새벽비 찾아줘 어디 갔니? 여기 왜 터지려고 안 되지? 아니 이거 봐. 내 자꾸 터지를 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언니 내가 일부러 바꿨는데 그걸 이거는 평범팔이잖아 눌러서 해야 돼. 내가 자꾸 새로 바꾸면 익숙해서 자꾸 손으로 이렇게 왜 자꾸 특징하려고 그러잖아. 아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이게 병이야 병. 나 이 평범한 이제 못 쓰겠다. 혜연이 새벽비 원곡 말고 신나는 거보다 가자. 자 이번엔 이제 댄스곡으로 갈 거예요. 요즘에 계속 통적으로 가서 가자.
노래가 요즘에 아주 대세더라고요, 대세. 참 좋더라고요. 이 노래도요, 어떤 분이, 이 노래 한번 비교해보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불렀는데, 야, 저거 잘 맞더라고. 자, 다음에는 어떤 노래가 있을 거예요? 신청곡 있으면, 혹시라도 신청곡 있으면. 뭔지 모르겠어. 겨울장미. 알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면 겨울장미. 좀 입맛이 특이하다. 왔다리 갔다리 엄마. 자,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 남자가 여자를.
홍진영의 따르릉. 야, 이 노래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노래는.
홍진영의 까르랑. 어, 홍진영의 까르랑에 또 저 이 궁뎅이를 엄청나게 흔들어야 돼, 이것도. 노래를. 알지, 알지, 알지. 오빠 알지?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학교 동기 땡땡땡 그거 아니야? 그거 여신아 사 먹자. 어. 학교 동기 깨졌다 여신아 사 먹자. 아빠가 진짜 학교 가기 싫어서 맨날 그랬잖아 우리, 그치? 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켜갖고 혼나고 손들고. 근데 그때 시절이 있었다. 아이고 아련이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 땡땡땡 하니까. 자 가자 따르러. 자려. 조금 감아요. 둘 세트야? 아유, 너무 좋겠다, 이 세트. 둘이 세트.
5플러스 1이잖아. 한 사람이 인기가 없는 거야. 5플러스 세트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세트를 다니자. 아이고 진짜 장애. 나도 이제 생겼어. 걱정하지 마. 내게 강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올 가을에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들 꼬아주세요. 아 이제 정신내야지 그때는. 오늘은 여기서 오늘 공식으로 할 거야. 아니야 내가 어제 했으니까 선물했으니까 올 가을에 여러분들 모시고 근사하게 뻑찌근하게 국수를 먹여드릴게요. 결혼식에 왜 국수 찍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한광수 시집 안 가냐? 국수 안 먹여주네 이러더라고. 왜 그 국수야 수제비도 있는데. 아, 참 희한하더라고. 그 결혼식에 왜 꼭 국수만 정하지? 수제비도 있는데 말이야. 아 국수는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고 먹는 거예요. 장난 다 가면 오래 살아라고? 네 그러고요 수제비는 문드러져서 헤어져서 안 돼요. 찌그러져서. 갈비탕 그래요? 붙이면 말인데? 갈비탕 군다. 갈비탕 요즘에 갈비탕이에요? 야 세련됐다. 근데 나는 결혼식 때요 갈비탕 못 드려요. 그거 비싸잖아요. 축의금은 많이 갖고 오라고요. 축의금을 누가 많이 갖고 요즘에? 재탕인데. 재혼이 재탕이잖아. 재탕인데 누가 많이 주냐. 좋은 거 같아요. 많이 주지. 원래 두 번째가 더 비싼 거. 아니 내가 두 번 가는데 너 한 번째냐? 첫 번째냐? 아 그럼 걔를 보고 오겠구나. 좀 축의금 좀 들어오겠구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다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돈 좀 나가겠다. 야 우리 저기 매화 부모님 앞으로 하고 한강수 앞으로 또 한 번 할 거 아니야. 양쪽 찢어져서. 1 플러스 1이라고. 1 플러스 1? 그것도 1 플러스 1이라고 해? 그것도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강수가 평행선하고 형대 엘리지하고 이 노래 두 곡 올려드리고 다음 이어서 진짜 유명하신 개그맨 출신 우리 전자동님 한번 모시고 올려드릴게요. 그 옆에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오는 다비동도 같이 세트로 다 묶여서 세트로 다 묶여서 묶여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요. 꼭 그냥 그 채널 고정시켜 놓고 보셔요. 아셨죠? 평행선 갑니다. 알겠다. 자, 야 얼른 가 얼른 가 내가 할게. 그 놈의 병이 있어
요번에는 현대 엘레지. 현대 엘레지. 어, 현대 엘레지. 아, 이거 그거 안 해본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보죠, 뭐. 이래서 또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바람이 소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죄송해요. 네. 어? 언니도 좋아해? 아, 공감돼. 공감돼. 어, 감사해. 자, 바람이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마스 2부, 1부 마치고 2부 때도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신 분은요, 전자동님, 담비님, 둘이서 되고 공연을 참 코믹하게 잘하세요. 자, 그, 보시고, 잘하면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여기 뭐 많이 오시지는 않았어도 우리 일단은 비대면 이렇게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도 되고요, 박수 쳐도 돼요. 근데 너무 흥분돼서 좋다, 그럼 막 뛰어나서 여기서 춤춰도 돼요. 아셨죠? 어, 자 갑니다. 디스코 빼고.